비해서는 경기도 교통 정책이 많이 개선되었고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요.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복잡한 노선이라든지 또 번거로운 환승이라든지 또 긴 이동 시간 같은 게 조금 불편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더 개선이 된다면 더 훌륭한 경기도민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수원 다산중학교 학생입니다. 제가 경기도에 바라는 점은 학교 말고 다른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. 비용 걱정 없이 다른 학생들도 마음껏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지금 우리나라의 그 기초노령연금을 노인 인구의 70%는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나머지 30%는 못 받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나머지 30%가 다 여유가 있는 분들이냐? 그렇지 않습니다. 정부에서 주는 70%의 나머지 못 받는 사람은 경기도 재원으로 30% 충당을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다는 말씀을 경기도 지사님께 특별히 부탁드리는 겁니다.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엔지니어로서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이 경기도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쩔 수 없이 충청도 내려가서 자취를 하게 된 제 대학 동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. 경기도의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도 경기도에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얼마 전 인천시 교육청에서 섬으로 찾아가는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 지리적 여건으로 다양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 부스를 운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. 이처럼 민선 8기 경기도에서도 인문 및 문화예술적 체험을 접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주시는 등 학교 현장의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정책도 좋지만 현금성 지원이 아니어도 좋으니 꾸준한 매출로 이어질 수 있고 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이벤트나 정책을 경기도 차원에서 만들어주시면 저희들에게 지원금보다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아직은 저희 손길이 많이 필요한 시기라 잠시 일을 쉬고 있는데요. 언젠가 적당한 때가 되면 다시 일을 시작하려 하는데 좀 막막하거든요. 이런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문제는 다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경기도가 선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해 주신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장애인들 이동의 문제, 이것은 좀 민선 8기에서 좀 확실히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. 저 처인구 쪽이나 이런 그 용인의 좀 외진 곳에 사는 장애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. 그래서 자기의 개인 생활이 그 교통에 좌지우지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. 그래서 경기도 어느 지자체를 이동을 해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경기도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경기도 육구센터에서 몽골어 상담사 맡고 있는 아순조라고 합니다. 경기도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좀 거주하고 있는데요. 이 이중 언어를 더 활용하고 일자리를 많이 이제 생겼으면 바람이 많습니다. 그래서 경기도에 이제 지원 부탁드립니다. 마을에서
아이들이 선생님들과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을 마련해 주는 우리 선생님들이 많습니다. 우리 경기도에서 그런 공공시설을 조금 개방해 주시거나 시스템을 조금 구축해 주시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마을에서 정말 좋은 교육을 저희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